그 여기도 미원 넣었니? 내가 맛을 L 글루탐산 나트륨 들어있네.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베트남 요리 할 거예요. 베트남 가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은 거 중에 소이새우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삼각김밥 같은 건데 계급과 나이와 상관없이 다 먹는 약간 간장계란밥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이새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짜봉이라 그래가지고 명태채를 이렇게 믹서기 같은 데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궁중요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고기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심으로 만드는 건데 말려가지고 굉장히 잘게 바스라지는 그런 걸 만듭니다. 얘 짜봉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스프파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손질을 좀 할 건데 여기 이런 거 심줄 같은 것만 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끓여가지고 익혀주는 거죠. 삶아주는 느낌으로. 네, 끓는 물 끓으면은 해주고 끓기 전에 밥을 지읍시다. 자, 소이새우라는 게 소이가 찹쌀밥, 새우가 녹두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이 찹쌀밥을 먼저 만들 거예요. 찹쌀밥은 그냥 불린 찹쌀 써가지고 요거 써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밥솥에다가 지으면 돼요. 그 색깔을 좀 내줘야 되는데 요게 그 현지에서 먹었을 때는 약간 노랑색으로 나와요. 카레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강황만 쓰는 겁니다. 요거 정도만 써가지고 살짝 노란 느낌으로 나오게 찹쌀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불린 겁니다. 쌀 1리터, 물 1리터인가요? 요리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직원식만 하다가 직원식 그냥 대충 그렇게 손으로 막 그냥 여기다가 강황 넣어주고. 그 베트남에서 먹었던 밥은 밥이 맛이 개사깁니다. 그냥 찹쌀밥이 이런 맛이 안 나와. 무조건 미원이야. 그래서 맛소금을 때려 넣습니다. 두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맛소금만 넣어가지고 모자라. 치킨 스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야, 내가 봤을 때 베트남 스트리트 푸드 안 그러면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 그 맛이 안 나온다고. 자, 요거는 전기밥솥에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안심을 넣어서 익혀주고요. 자, 저게 데쳐지는 동안에 양념할 것들을 좀 같이 넣고 저 돈 안심을 약간 장조림 만들듯이 졸여줘야 돼요. 나중에 완성된 거 보면 대충 아실 텐데 장조림을 되게 얇게 찢은 다음에 말려놓은 거 같이 생겼습니다. 뭐 먹었을 때 질감도 약간 북어포 씹는 그런 느낌인데 고기로 만든 북어포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피쉬 소스 3큰술 넣어주도록 할게요. 베트남 간장이에요. 베트남 간장. 땀따위 또 맞나요? 베트남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얘는 엄청 까만데? 약간 좀 노두유 같네요, 중국. 그리고 향이 간장 향이 엄청 진한데? 그 여기도 미원 넣었니? 내가 맛을 L 글루탐산 나트륨 들어있네. 베트남 음식 다 조미료야 이거. 무슨 간장에 MSG가 들었어. 그 스트리트 푸드의 모든 그 맛이 MSG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고 나발이고 맛이고 이거 다 MSG였어. 콤콤한 향이 좀 세요. 콩 발효된 것 같은 향이 좀 셉니다. 그래서 국간장보다 좀 더 콤콤한데 엄청 착착 붙는 그런 맛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굴소스 빠지면 안 되죠? 대체 오늘 여기 들어가는 MSG가 지금 종류별로 다 들어가죠? 여기다 물 1리터 넣고 그다음에 얘는 팔각입니다. 팔각 3알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잡내를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관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파, 생강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그 신동문 셰프님 오셨을 때 구해뒀던 건데 초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양념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뭘 넣느냐, 좀 전에 핫뜨거 삶아둔 이거 되게 세팅이 잘 돼있네. 요거 이제 넣어주고 이 상태로 졸일 거예요. 그래서 장조림입니다. 돼지고기 장조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틸라피아예요. 흰살 생선의 대표적인 건데 양식이 많이 되고 있고 값이 쌉니다. 살이 좀 단단한 편이고 익었을 때 씹히는 식감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어묵 재료로 많이 씁니다. 동남아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어묵을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는 한 요 정도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썰리는 소리가 약간 좀 배 썰리는 소리 같잖아요. 서걱서걱. 틸라피아 썬 거 넣어주시고 얘는 피쉬소스입니다. 피쉬소스. 피쉬소스 식용유 섞인 거고 그 다음에 전분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이런 거랑 차이점은 타피오카 전분이 익었을 때 훨씬 더 탄성이 좋아요.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녹두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냥 불려만 넣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설탕하고 소금만 넣고 섞어준 다음에 바로 찔 거예요. 그 제가 베트남 가서 찍은 거 중에 약간 노란 빛깔 나는 허연색 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샥샥샥샥샥
얇게 썰어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우인데 여러분 송편 소 안에 콩 들어가면 먹었을 때 약간 좀 짭짤한 느낌 나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찹쌀이 좀 통통 튀는 탱글탱글한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 설탕 넣은 거 어차피 나중에 갈 거기 때문에 얼추 잘 섞어주고 찌도록 하겠습니다. 간 다음에 그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굳혀두면은 나중에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나중에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베트남에서 하는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이 약간 소매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다 만드는 도매상이 따로 있고 재료를 그냥 아침에 떼와가지고 그냥 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되게 많이 먹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샬롯 튀김입니다. 샬롯 튀김. 이게 샬롯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양파랑 비슷하죠?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까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요. 연보랏빛. 그래가지고 요거를 얇게 썰어준 다음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계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썰어왔어요. 기계로 얇게 썰어가지고 말린 상태예요. 수분이 없어야지 바삭하게 튀겨지니까.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나와요. 마트 가면은 아 그리고 이만큼 포대짜리로 팝니다. 마카롱 이만 이만한 포대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요. 다 거기서 그냥 사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는 사람 없어. 하지만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샬롯은 잘 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해주면 안 되고 수분만 날려주면 돼요. 어차피 이걸 튀긴다는 게 막 고온에서 새우튀김처럼 튀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을 제거해준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도 이상이면은 됩니다. 저온에서 튀길 거예요. 자, 이제 갈색이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튀겨졌습니다.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여러분, 탄 게 아니고 튀겨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셀프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게 제품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만든 건 시커멓죠. 네. 솔직히 아랫게 색깔만 시커멓지 않았으면 아랫게 훨씬 더 고급적인 느낌이죠. 이건 뭐 콤플레이트 같은 거죠. 그라놀라야 뭐야 이거. 그래도 실제로 먹어보면은 제품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만들지 말고 제품을 사서 먹으면 편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조림이 돼가고 있는 장면 잠시 중간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는 굉장히 허연색이었는데 슬슬 이제 그 간장에 물들고 있죠. 연한 갈색이 됐습니다. 잘 끓고 있고요 지금. 하고 옆에 아까 녹두 쪄놓은 거 갈아가지고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다 먹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만 갈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베트남에서 먹었던 녹두는 노란색이던데 얘는 왜 녹색이 섞여 있죠? 베트남 제품은 껍질을 성실하게 까고 여기는 안 까. 베트남 녹두는 껍질이 없는 거 아니야? 까지 않았는데 깐녹두라고 판다고. 까져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깐녹두지? 이거 안 깐녹두 아니야? 안 깐녹두라고 팔아주세요. 이거 덜 깐녹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노랗게 나와야 되는데 야 씨, 한국은 베트남 녹두 까기 성장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녹두가 굉장히 달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이걸 동그랗게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고 굳혀놓은 다음에 단단해지면은 나중에 썰어가지고 면도칼 같은 느낌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요리 컨텐츠와 아무 상관없이 키친마이어에서는 멀쩡한 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컨셉이에요, 컨셉. 자, 그래서 찹쌀밥이 됐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구현했구만. 자, 약간 약밥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식혀야 돼요. 뜨거운 상태로 나가진 않고 약간 그 김밥밥.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입에서 막 침이 나옵니다. 지금 잠시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냉동실에 잠깐 둔 녀석인데요, 틸라피아입니다. 살짝 얼어있는 상태인데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은 어묵 중에 이번에 베트남 가서 먹었던 베트남 어묵이 제일 식감이 괜찮았어요. 질기거나 이런 찐득찐득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톡톡 끊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묵을 하면은 이게 다 섞여가지고 허연 게 그냥 찰떡반죽 같은 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찌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모양 잡아줄 건데 주로 이 식품 랩을 써가지고 동그랗게 만듭니다. 고기를 여기다 넣고 말아주면은 모양이 잡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놔두면 동그랗게 변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요리사들은 다른 걸 다 동그랗게 말기 시작했어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여기에다가 또 이쁜 이름을 지어줬죠. 메달리온이라고. 대신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여러 번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내가 자다 일어나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안이 다 익을 때까지 천천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굳혀주고 냉장고에서.
사실 오늘 핵심 재료는 이거거든요. 녹두도 사실 그냥 탄수화물 마시고 찰밥도 탄수화물 맛인데 여기에 다른 맛이 나는 재료가 그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짜봉이랑 좀 전에 만든 그 어묵밖에 없거든요. 그거 두 개를 반찬으로 먹는 밥이에요. 자, 돼지 안심. 돼지 안심은 소고기 안심에 비해 사이즈도 작고 조직도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얘는 소고기보다 빨리 익어요. 자, 이거 보면은 그 샘표 이렇게 뜨겁나. 아씨. 그 샘표에서 나오는 장조림, 통조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 맛만 보면은 뭐 이연복 셰프님이 48시간 끓인 것 같은 맛이 나요. 48분 졸였거든요. 되게 머리카락처럼 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수분으로 날리면은 부풀어기가 올라오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힘듭니다. 조금만 넣고. 자, 고루하고 지겨운 과정을 계속해야 음식이 맛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먹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요리를 하시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찢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실까봐 아저씨는 미리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짜잔, 여러분. 자, 이건 그냥 저기 덮밥으로 드세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좀 더 보풀보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휘뚜루마뚜루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상태인데 이걸 좀 넣고, 얘를 짜봉이라고 합니다. 고기 진미채. 베트남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루 진미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고기가 털 날린다, 야. 고기 털 날려. 자, 좀 더 뽀송뽀송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자, 짜봉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원가를 계산해 봤거든요. 120원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인건비를 계산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싸질 거기 때문에. 자, 어묵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30도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그 다음에 올려줄게요. 겉에 이제 그 어묵 색깔 나야 되잖아요, 진갈색. 이 온도가 낮아 보이지만 거품이 난다는 거는 100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분이 이제 증발되는 온도가 100도니까. 아직 내부 온도가 이렇게 오래 튀겼는데도 69도예요. 좀 더 튀겨야 됩니다. 이 어묵은 80도는 돼야 돼. 괜찮아, 어묵만 튀기면 돼. 거의 다 왔어. 다 익었겠지 이제?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도 돼요, 이 정도는. 표면이 엄청 바삭바삭해, 딱딱하다. 보통 어묵에서 이런 소리는 잘 안 나는데, 그지? 아까 뭉쳐놓은 녹두입니다. 조금 더 딱딱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스위스에 현지에 가면은 바나나 잎에 싸줍니다. 왜 바나나 잎에 싸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잘라봅시다. 오, 다 익었다. 털뭉치는 뭐냐고. 요거를 그 원래 썰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주거든요. 이게 그 녹두 껍질이 제대로 까진 거고 좀 더 곱게 갈았으면은 이게 이렇게 깔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줘요, 이런 데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1인분. 밥은 생각보다 많이 안 줍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식해요. 얘도 이렇게 많이 안 주는데, 원래 이거 딱 한 조각 주는데 내가 먹을 거니까 많이 넣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튀긴 샬롯입니다. 이거 목욕탕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옆에서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날리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이거 먹고 샬롯이 다 탔는데? 샬롯이 엄청 큰 역할을 하네. 제품으로 드시면은 더 이제 가까울 수 있어요. 아, 탄맛이 나는 게 타가지고 그렇다. 네. 아니, 탄맛은 원래 탔을 때 나죠. 아, 그죠? 네. 샬롯 튀김. 제가 봤을 때 그 스트리트 푸드는 다 공장 제품이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와가지고 만들면서 자꾸 뭐 맛소금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니까 그때 안 거잖아요. 현지에서 해골물처럼 먹었을 때는 쫙 대맛있었어. 그래서 야, 이거 이 가격에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오늘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왜 맛있었는지. 재미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푸드트럭을 할 건데 그 목욕탕 의자를 몇 개를 가져와서 깔아놓을 테니까 그 길바닥에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이세어 만들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